노라야. 윤영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이 1년 360을 곱하기 하루 24시간 곱하기 38살 하니까 33만 시간이 넘거든? 근데 남은 시간이 4320시간이야. 나 왜 이렇게 억울하지? 속상하지? 나 왜 몰랐지? 노라야, 너 어디야? 왜 그래 갑자기? 그러니까 이렇게 갑자기 빨리 죽을 수도 있다는 걸. 난 못해본 게 너무 많아. 나 뭐 할까? 다 해보려고. 언제부턴지 몰라요. 내가 그대께 이렇게 빠져버려 있는데 I don't know what to do. 작은 프린트 다 됐습니다. 좋아하는 것들 모두 알아. 사랑해서일까? 강의 계획안은 완벽하고 최소한 3개월은 시간 줄 거야. 마음껏 대학생활 즐기게. 청춘이잖아. 이제 우리 민수 20살 청춘. 이제 죽으니까 나도 한번 내가 못해봤던 거 하다 죽으려고. 누구요? 언제 들어왔어? 주무셔요. 다른 동아리도 아니고 음악 동아리에 밀렸어. 댄스 동아리가. 어?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당장 쟤 찾아서 가입시켜. 얼굴이 제대로 안 나왔는데 어떻게 찾죠? 입 있고 발 있잖아 자식들아. 전교생 다 붙잡고 물어봐. 얼결에 걸려서 추는 거 보면 새내기야. 얘가 빗소리에 들어가는 날이면 니들 다 죽는다. 알았어? 왜? 어머! 이 시간에 여기 웬일이에요? 안 그래도 교수님한테 그쪽 연락처 물어보러 가려고 했었는데. 기어이 취소 안 하셨나 보네. 조금만 참아요. 한 달 후에 파트너 바뀌잖아요. 내 파트너를 소개합니다. 이 과제 언제 할까요? 이름 나순남. 나 25세 군필. 군대 갔다 왔어요? 경제학과 3학년 혈액형 B형 주량 소주 3병. 취미는 유튜브 보기 듣기는 안무. 존경하는 사람 데빈 제이미슨.
장래희망은 졸업 전에 취직해서 예쁘고 어린 여자랑 결혼해서 알콩달콩 살기. 몇 건 채팅방으로 보낼게요. 핸드폰 번호도 모르는 파트너가 어딨어요. 나 여기 있는 줄은 어떻게 아셨대요? 아, 깜빡했다. 나 동아리 가입하러 왔어요. 예? 동아리 신입부원 모집 포스터 봤거든요. 아줌마 여기 댄스 동아리예요. 그것도 힙합! 알아요. 우리 학교에 댄스 동아리 이거 하나밖에 없던데요? 아니 아줌마 혹시 내 스토커 되십니까? 대체 저한테 왜 이러세요? 우연의 일치인데 신입부원 모집 포스터에는 인종, 나이 다 상관없다면서요? 야! 너 이름 뭐야? 당장 여기부터 청소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동아리는요 철저하게 학번이 주거든요? 그래서 여기 들어오면은 야, 너 하노라 할 건데 괜찮으세요? 그럼요. 그게 규정이라면 따라야죠. 아, 내 이름 기억하네요? 안 돼요. 안 돼. 왜 안 돼요? 모집 포스터에는 외계인도 받아준다면서요. 아니, 난 외계인도 아닌데 왜 안 되는데요? 외계인보다 더 무서워요. 왜요? 내 입장 눈에 안 보여요? 아줌마는 자기보다 열몇 살 많은 사람한테 야야거릴 수 있겠어요? 그 바운스 부원들 다 탈퇴하면 책임지실 거예요? 내가 괜찮다고 하면... 아니, 저부터 탈퇴합니다. 오늘은 일단 가볼게요. 일단... 아줌마!